달팽이 집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월 2일인데, 네,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새해 인사 좀 하루 늦었지만 대신 전합니다. 달팽이는 지금 배를 먹고 있어요. 과일이요. 과일 배. 이쪽엔 사과. 그 다음에 주키니 위에는 사과가 있고, 가운데는 칼슘 섭취용 탄산 칼슘 분필. 그리고 달팽이는 지금 배를 먹고 있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뭐, 아이들한테 조금, 네, 새로운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사실 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 먹을 것도 없어서, 저도 잘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주 못 먹는 거라, 오늘 좀 큰맘 먹고 아이들한테 배를 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또 배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분 섭취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배도 과일이니까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작은 조각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과일은 달팽이들이 먹기는 먹는데 양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고 과일도 좋은 먹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양으로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싱싱한 상추와 함께 약간의 감마루스 조금 뿌려줬어요. 네, 감마루스는 민물 새우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감마루스라는 종류의 새우를 말린 거라 집에 있는 반찬하시는 그런 새우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새우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 달팽이가 이렇게 배를 지금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어유, 푸짐하게 먹네. 자, 그러면은 예, 신년 파티다. 많이 먹어라. 네, 이 친구는 새풍입니다. 네, 새풍이는 내 배를 조금 실컷 맛을 보더니 이번에는 아이 단백질 좀 섭취해 볼까 이러고 감마루스를 오물오물 먹고 있네요. 네, 새풍이도 해피 뉴 이어. 2021년에 더 한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 보자꾸나. 네, 새풍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금화 어린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한 6개월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지 5개월 지나서 네, 좀 있으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 좀 청소년쯤 이제 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교미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이인 걸로. 네, 금화 아기도 해피 뉴 이어. 아기 아니구나. 어린이. 짜자잔. 네, 까밍입니다. 또 까밍이 모습 안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 섭섭하시죠? 오늘 까밍이가 선택한 네, 첫 번째 식사는 사과네요. 벌써 사과를 와 많이 먹었다 까밍아. 오, 네, 거의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먹겠죠? 네, 까밍이는 네 아주 사과를 좋아하는 네. 그런 달팽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사과는 많이 안 먹어요. 예, 과일이잖아요. 과일은 정말 조금만 주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섭섭하니까 그냥 조금씩만 작게 잘라서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사님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까밍이는 감마루스와 랩터민. 예, 랩터민에는 이거 물을 조금 뿌려준 거예요. 예, 물을 뿌려서 예, 좀 불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랩터민 그냥 조금밖에 안 주니까, 몇 개 안 주니까 예, 그냥 저 위에다 직접 물을 뿌려줬습니다. 아 참, 예, 랩터민 그냥 주면은 네, 뱃속에서 불어날 수 있다고 저 그렇게 네,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네. 예, 유용하고 네, 좋은 댓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호박 이렇게 좀 골고루 새해 첫날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둘째 날 1월 2일이니까 많이 먹어라. 네, 신년 파티 이렇게 해서 달팽이들과 함께 2021년 네, 더욱 건강하시고요. 더욱 행복한 한 해 네,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달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달바 달바.